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백부장인데 이탈리아의 부대라 이방이죠. 지금 이탈리아 사람 같아요. 예, 백부장인데 예,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외하고 이방인으로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백부장 부하가 100명쯤 되는데 지금 같으면 한 중대장인데 지금 시대 중대장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나라 식민의 통치로 와서 백부장이면 굉장히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인데 하루는 9시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우리 기도만 상달, 구제, 네 구제인 것이 상달됐다. 기도와 구제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상달됐으니까 이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어디 있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떠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을 그리 보냈는데 또 베드로도 그때쯤 기도하는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짐승이 있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구약에서 먹는 것, 못 먹는 것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깨끗이 하는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 세 번이나 그것이 자꾸 내려와서 먹어라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이게 이 환상이 무슨 짓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9절 봐요.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들을 찾으니 의심 말고 가라 만나라. 결국은 고넬료한테는 환상 중에 베드로 만나라 그랬고 그럼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라고 하면 이방에 안 만나주거든요. 이방에 전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베드로한테는 환상에 또 고넬료가 온다 그런 말 안 하고 각종 짐승이 있는데 잡 먹어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뜻이거든요. 환상의 뜻이.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 가라. 환상에 보여주고, 양쪽 다 환상에 보여주고, 만나게 하고. 이게 성령이 일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 답답한 거냐면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있는데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시대라면 예수 모신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성자 예수님 시대는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시대가. 근데 계속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얘기를 해. 또 성자 예수님만 얘기를 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 성령이 오셔서 말세에 남녀 애정을 성령 부어준다.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말씀도 주고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변화를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현재가 습관적으로 편해. 지금 살고 있는 게 편해. 바꿀 때는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뭔가 몸에 안 맞아 부담돼. 근데 뭔가 바꿔야 될 땐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성령 오셔가지고 지금 성령 역사는 교회가 있고 안한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런 문제 복잡해요. 이제 결론은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일을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영의 사람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영의 사람 먼저 돼야 되거든요. 영의 사람 돼야 환상도 열리기도 하고 듣기도 할 건데 영의 사람 안 된 상태에서 영의 눈도 열리지 않았고 귀도 열리지 않았고 마음도 닳혀 있는데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성령이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영의 사람 되는 것이 쉽냐?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칠판을 보면 항상, 예, 지금 여기 수준이라면 여기 지성소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 번지다 피 통과하고 물등목 통과하고 회개하고 이건 중생 단계 중생 단계. 이 성소에 들어가도 이거 금초 때 성령 충만 받고 열떡상 말씀의 떡을 열두 개 다 먹어야 되는데 하나 둘만 먹은 사람 있고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일 성경 읽냐 안 여기에 딱 성표가 달려있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여기도 은사 단계이거든요. 물론 여기 단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소 정도는 들어가야 휴거 된다고 봐요. 휴거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성장은 거룩한 성장이거든요. 이건 신자라면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임재 가운데서 구름기도 불기도 음성을 들었죠. 교제가 되죠. 베드로 같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환상도 열리고 가라 오라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여기 수준에 문제를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까? 영적 수 여기가 이제 향단의 기도를 해서 자가 깨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죽고 여기 들어가면 유구 성품 다 죽고 영 혼은 깨졌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된 가운데서 여기 와 음성도 못 듣고 성령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수준이 안 되는데 일단 비행기 타고 날아야 되는데 날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계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연계가 열려서 이런 수준은 대단한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뚝딱하면 얼마나 좋겠어. 한두 시간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 영적 훈련 받고 예수님도 열두 제자 36개월 훈련시키고 나중에 또 성령 불 주고 그리고 계속 열두 제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크게 쓰임받았지 나머지 미미한 제자들 똑같은 열두 중에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가 천차만별인데 여러분이 무엇을 최고 수준으로 삼고 달려갈 것이냐 목표만 잘 정하면 돼요. 할렐루야. 꼭 그래야 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근데요. 물론 천국만 들어가면 되죠. 이 땅에 비교하면 천국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모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한 마음 가운데서 뭔가 내가 사역을 하려면 리더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남편 잘 된 모습을 좋고 사업 잘 됐고 다 있잖아요. 그거나 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여 오늘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려면 그거 비밀하냐 보이리라. 근데 우리는 현실 문제인데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보여줘요. 항상 꿈을 열어주고 그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나도 금방 해결 안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문제답지 않게끔 영적 힘이 싹 들어와서 몬당해. 환란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건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이런 과정을 꼭 통과를 시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고난 위기고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말씀이 그대로 소화가 돼요. 고난 때는 옥토가 돼가지고 낮아지니까 낮춰요.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게 환란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연기가 안 열려요. 어쩔 수 없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육이 깨지고 혼이 깨져야 되는데 혼이 깨지려면 혼이 나야 되네.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400 군사 가지고 형이 죽이려다니까 위기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몰아쳤어요. 그쪽으로 그냥 칼 들고 400 군사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네. 늦게 생긴 밤새 기도하고 날이 새려하니 이제 하나님이 그냥 환도 비극을 시키고 막 살려달라고. 그때
분이랑 하나님 얼굴 뵙다. 그때 하나님 얼굴 보고 영계가 열리고 네 이름 뭐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그럼 뭐 20년 전에 아버지 축복 다 받았고 20년 동안 무슨 다리고 그 고생 그 고생하고 응? 무슨 다리고 별일 다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주는데 마지막 그대로 안 나도 바싹 거기서 깨갖고 또 만드는 과정이 인생 스토리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안 깨져. 혼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 머리로 언제 깨져? 혼나야 돼. 진짜 혼나버려야 돼. 항복.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데 오늘 야곱의 인생은 꼭 아닌데 우리가 비슷한 인생을 계속 거는데 시편 84편 아주 정확한 말씀이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84편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가? 아, 결국 5절, 6절 5절, 6절 시편 84편 5절, 6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대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웠나이다. 자,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늘 쫙 열려요. 기도지 딱 잡혀 그냥 보좌가 딱 가버려. 굉장히 기도에도 기도지 잡히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연기 열린 사람은 바로 잡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 두 시간 몸부림쳐갖고 조금 열리려고 하면 그때 이제 기도 끝나고 가버리니까 문제인데 바로 영계가 열린 사람은 지성도 열린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나타나냐 하늘문이 항상 그 사람 이 성전도 지금 하늘문이 열려있고 여기가 근데 내가 영계 열린 사람은 내가 가는 장소에 어떤 장소에 가도 나의 위에는 쫙 열리고 돌아다녀 시원히 데려가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공중에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영계가 열린 사람 언제 근데 언제 열리냐면 6절 눈물골짜기를 눈물골짜기 울어 별일 다 겪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었고 울어 회개하고 울어 근데 아픔 슬픈 눈물골짜기 지날 때에 많은 샘이 성령의 샘이 이른비가 비나 샘은 성령 말 이때 성령 오는데 이게 눈물고자에 통행하면 성령이 안 와요. 야곱이 압복강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환란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엇갈아라.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어떤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가. 자 옛날에는 항상 내 지식, 내 방법, 내 수단, 꾀, 돈, 권력, 힘 이걸 계속 했어. 연계는 안 열려. 근데 이걸 닫아놔. 딱 끊어놔. 오갈 데 없어. 돈 빌리러 갈 데도 없고. 죽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바둥바둥바둥만 해갖고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제 산에도 가고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길 만나 천국은 있는데 안 믿으면 큰일 나겠고 믿겨요. 그래갖고 바둥바둥바둥만 해갖고 울고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이제 육이 죽고 영이 혼이 깨져갖고 영기가 조금씩 열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를 꼭 준다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눈물 골짜기 통해. 근데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좀 해결하고 계속 해놓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수가 능력이 은혜가 천군지사 계속 이쪽이 계속 부어줘요. 이쪽은 닫아놔야 돼. 돈, 명예, 권세, 뭔가 내 의지 이것을 닫아놔야 이거 계속 이것을 의지하면 이거 안 열려 이쪽은 안 열려요. 이쪽을 계속 하면 이제 연기는 안 열려요. 육적인 목회를 합니다. 혼적이 연기는 절대 안 열려요. 그래갖고 세수가 되고 막연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영적은 죽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안 오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이건 법칙이에요. 다윗 위에 도망다니면서 십몇 년 동안 굴속에서 아들 낳고 살면서 울어야 되냐고.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하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훈련받고 25년 만에 아들 줬어. 왜 눈물고자 등행할까? 어쩔 수 없대. 다른 길 없습니까? 안 된대. 할 수도 없대. 하나님도 보던데 그것은. 이게 영적 법칙인 것은. 그건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말씀이니 말씀을 깨달으라. 말씀 말하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뭔 말 모르는 사람 그냥 이거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되는데 맥 금도 맥을 찾아야 되거든요. 절대 맥 못 잡아. 계속 헤매. 성경 많이 읽는데 줄기가 안 잡혀가지고 우왕좌왕해. 예, 아 제가 맨날 요거 지성소 뭐 애국 광야 가난 영혼육 이런 세 가지 내가 특권했어. 예, 되게 딱 맞아요. 성경 정확히. 근데 이것만 아마 이런 밥은요 항상 모두 맛있더라고. 잘하셔야 돼. 이걸 이거 모르면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 받아주면 되거든. 근데 못 받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갖고 이제 막 내가 방황하고 당황하니까 허둥거리니까 줄을 못 잡아. 어차피 가는 길 이 길이면 하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지금 이 고넬료 이게 베드로 얘기다가 이렇게 환상 꿈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냥 안 되대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려면 휘장을 찢어라. 맨날 그 얘기. 간단한 것 같은데 이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길이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건데 이 독수리는 바람을 폭풍 가운데 나는데 폭수리가 날개가 2m는 날개 치는 게 아니래요. 그 무거운 어떻게 쳐요? 아니래요. 날개를 착 펴고 폭풍의 방향을 잡아요. 각을 떠. 그러면 날개는 믿음이고 바람은 성령이에요. 잡으세요. 믿음의 날개를 딱 펴고 바람의 방향을 각을 잡고 바람이 세면 세게 올라가 버려. 오히려 풍랑 가운데서 더 날아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잘 각을 뜬 사람 믿음의 날개를 키우고 성령의 바람 부르고 그러면 독수리가 그냥 얘가 훈련 받아야 돼. 독수리를. 그래서 과정이 그렇구나. 자, 비행기가 400km 이상 날면 떠요. 또 활주로에서 막 달려가고 딱 하면 그때서 바람방에서 뿍 그때 날면 돼. 그 다음에 날면 날거든요. 400km까지 못 달려가니까 100km, 200km 속력 갖고는 비행기 안 뜬다니까. 그러니까 400km 딸기까지가 연기가 열려야 되는데 지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가 기도 좀 기기하고 막 일단 좀 1시간, 2시간, 3시간이나 금식도 기도하고 뭐 해야 되는데 조금 올라간 말 앞으로 누가 그랬다네 그 소리 듣고 나긴 나는 없어. 맨날 머리로 가슴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요 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는데 꼭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 것을 알아야 돼. 풍랑을 이겨야 되거든요. 바람의 방향을. 자, 예수님 보니까 오병이 해가고 나서 제자들이 제일 오늘 제일 기분 좋았어. 아예 우쭐도 그래요. 야 내가 제자들이 잘했다 막. 왜냐면 그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거든요. 50명씩 100명 앉아갖고 막 이 떡이 부려갖고 막 다 먹고 우와. 그때 예수님은 왕을 설명해 빨리 산으로 피해오셨고 제자들은 기분이 좋아. 기분 좋지? 근데 건너로 바다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새벽에 풍랑 잃어버려. 왜 그랬을까?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오. 죽게 생겼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풍랑만 나고 아이고 죽겠네고 엎어져서 입은 날이 밤사경에 사경에 이제 걸어오셔. 바다로 걸어오셔. 밤사경 새벽 시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밤새 풍랑에서 죽게 생겼는데 애부도 풍랑만 나도 맨날 밤사경에 지금 제자들하고 콧노블 우쭐거리고 기분 좋아갖고 있는 게 바짝 깨보려고 까본 게 콧노래 부를 때가 아니거든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자기 제자는 목이 힘들고 앉는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밤사경이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까지 보고 있다가 새벽 시간에 밤사경 혼좀 나라 한다 그래놓고는 걸어오셔요. 근데 이제 밤사경에 이제 새벽에까지 주님이 폭락만 나고 홀도 나고 까부니까 이 안에 폭락 꼭 주셔요. 알아야 돼.
가파이카로 오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만일 주신 날을 명하 모리라고 하셔서 그래갖고 이제 또 걸어가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를 멈추기도 하고 그때 그 자체가 훈련시킨 거거든요. 훈련을 받아야 돼. 어차피 밤 사경까지 훈련 받았고 밤새 풍랑 만나고 혼좀 나야 돼. 근데 그래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서 하나님 딱 항복, 빨리 항복. 그래서 고난을 빨리 통과할 얼굴 깨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다 육성, 죄성 인간 다 버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또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러면 이제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인생에 밤 사경도 주고 환란도 고난도 풍부하게 눈물 골짜기 통해 연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안 거치고는요 육적으로 잘 되고 명예 권세 가지면 자기 영광 안 누립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육의 사람 되고 자기 명예 권세 성공 축복이었고 내가 성공했다는데 사실은 영계는 죽어 있어요. 영은 죽어 있어요. 기도 안 해. 불도 없고 지식으로 남챙이고 그리고 대장 났고 큰일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귀 종돼 갖고 얼마나 교회가 타락되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요.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 세 번 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불받고 나서 베드로 귀가 열렸고 성령이 환상이 이게 영계가 열린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고난 위기예요. 지금 이런 문제 있죠. 다 문제 같은 거 놔둬. 나부터 해결 안 해줘. 절대 가만 놔두고 네가 해결해. 네 믿음으로 기도로 음성으로 그래갖고 네가 감당을 해라. 기도해라. 사랑으로 품어라.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어디서 속냐세요? 못된 것 버려서 고쳐야세요구만. 혼좀 내야 돼. 내가 판단 딱 해갖고 잘잘못 딱 하고 절대 안 돼. 절대 막이 안 돼. 좋은 거예요. 남편 변화 못 시켜요. 안 된다니까. 내가 말씀드린 천만의 말씀도 못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 사랑 안 된대요. 네가 한번 죽어. 죽어. 십자가 같은 거에.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나를 지배했고 안에 깨져 부서져 가루가 되고 구원 가루가 되고 소재가 되고 그거 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마귀 역사받아서 나쁜 짓 그리고 다니거든요. 지금. 그 모자란 말이야. 덮어주고 숨겨주고 사랑해주고 알아도 모른 채 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알고도 속은 거 괜찮아요. 속아도 알고 속은 거 괜찮아요. 다 남편 바람피는데 어찌하라고 말이야. 그럼 뭐 싸워야 되고 그게 가정 깨진데 울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쓰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깨뜨리려고 하나님께 훈련시킨 남편이 비켜진다는 것이 음란마귀 들하고 난리인데 사실은 너 훈련시키려고 그러네. 할 말이 없어요. 너 파사께 죽어버려라. 그러고 내가 다 죽고 나면 남편은 희생물이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아기가 들어가고 음란마귀 들하고 나를 괴롭힌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이거 경계예요. 뭘로 이게? 모든 사랑으로 행하래. 그러면 내가 옷가벗게 했을 때 내가 완전히 파사가 죽으면 성령의 사랑이 나를 싹 그러고 나게 흘러가 버리면 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이제 날마다 죽느라 생명 그것이 눈물골짜기네. 그 눈물골짜기 통해야 불이 오네 또 은혜가 오네 생수가 오네. 그럼 온유 겸손 사람이 바싹 깨져가지고요. 난 판단 안 하고 다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상황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 이해가 되고 용서되고 불쌍하고 짠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안쓰러워하고 울고 밤새 기도해. 그것 때문에 울어. 최하진 목사가 그래가지고 남편 바람피고 나가버려가지고 40일 금식하고 금식 그래갖고 완전히 영의 사람 바꿔져갖고 훌륭한 여의도 순문중앙학교 종이 목사 이루었는데 때가 됐기 남편이 그때 살아와. 하고 남편 목사 돼요. 그동안 남편은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나는 훈련 받아야 되고 아 하나님의 셈법이 여기가 있구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영이 열려 이제 그래갖고 음성 들어요. 인도 받아요. 문제요?
다 나 때문이요. 이 폭풍이 나의 영광을 나를대로 받아야 된지라. 요나 이 나라 문제요, 교회 문제요. 제가 어제도 회개를 했어. 이제 절대 뭐 어쩌고저쩌고 말 안 하려고. 그 내가 은혜롭게 십자가 피로 끝나야 되는데 무엇이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감정이 막 쌓였거든요. 이제 안 할게. 이제 다른 얘기 안 하려고. 십자가로 끝내려고. 이제. 내가 회개도 해. 저 성령국가 가야 되는데 알아. 그거 근당에서 그럼 내가 국가가 어쩌고 뭐 주사파가 어쩐다 해서 해결되냐고. 알아요. 근데 그거 해결 안 돼. 내 가슴이 뜨거움이 사라진 거 어떻게라고. 그래서 아이고 또 내가 실수했네. 그 내가 이제 말 안 할게. 난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성령으로 말려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해야지 다른 길이 없더라. 그러면 성령에 불이 와야 되는 거. 어떻게 불이 와야 되는 거. 어떻게라고. 어떻게란 말이오. 그럼 주사파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깨우치라고 한 것인데 그냥 말 불이 두고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 불쌍히 기도해주고 우리 갈 길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성령사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제 다시 불이 와야 되겠더라.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오늘 저녁에 오면 단수 다 해주고 병 다 고칠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그것밖에 없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 어제 하루 또 회개 저렇게 해놓고 또 마음 괴로워하고 근데 아 알고도 또 넘어가. 이런 감염 상처 때문에 이제 절대 안 하려고 이제 말 안 하려고 안 하고 아이고 설교는 이렇게 이제 성령이 오하는 거 성령 내가 죽어야 오는 거 성령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말씀이 생명 되셔서요 영계가 그렇게 열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